오늘은 롤드차스를 했다. 신규 5코 삼성을 만들어보고 싶지 않을 수 없는 출발이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민첩 사수나 암살자를 대깨로 가고 싶진 않아서 천상의 축복을 골랐다. 곡궁을 먹었다. 아트 이성을 만들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3켄치 이성을 만들었다. 예상대는 이미 빗비늘이었다. 3빗비늘 아이템은 드레이븐의 도끼였다. 빗비늘 용이 나와 이건 못 참지였다. 5빗비늘까지 맞췄다. 두 번째 아이템은 도박꾼의 칼날이었다. 1단 모두 올라프에게 줬다. 그럼에도 아직 이길 수 없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휴대용 대장간에서 오른의 유물을 얻기로 했다. 영원한 겨울 징수의 총 3일체가 나왔다. 빗비늘 아이템 두 개가 모두 딜러 아이템이 나왔기에 영원한 겨울로 골라줬다. 이다스에게 줬다. 조끼를 먹었다. 케인도 일단 사주고 구인수와 아이템들을 바루스에게 줬다. 아무래도 원거리에게 주는 것이 좋아 보였다. 100스택을 쌓으면서 돈과 아이템을 얻어야 하는데 왜 안 나오지 않다. 연운이 띡 하고 생겼다. 바루스 이성을 만들었다. 수호자를 맞췄다. 7레벨 찍어주고 민첩 사수까지 맞췄다. 구원을 하나 만들었다. 다시 스택을 쌓아 돈과 지팡이를 얻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처음 보는 빗비늘 관련 증강이 나왔다. 리롤과 레벨업 둘 다 했다면 빗비늘 챔피언은 다음 전투 피해량 40% 증가였다. 빗비늘을 하고 있지만 메인 딜러가 볼베나 케인이 아니고 빗비늘 상징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예견을 골랐다. 볼베 이성을 만들었다.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장갑을 먹었다. 자야로 넣어줬다. 남은 자리에 파이크를 넣고 인피 복원을 만들었다. 스웨인과 바루스가 아이템이 같았지만 차이가 나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오신 조이가 나왔다. 다시 돈과 아이템을 얻었다. 아이템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사기였다. 아이템 고르기였다. 무대를 골라주면 인피 복원이 또 완성이어서 이걸로 택했다. 빗비늘을 다 팔고 나서 아오신을 넣어줬다. 구인수에 다시 인피 복원을 완성했다. 바로 그랩을 달렸다. 레오나 이성을 만들었다. 바드를 넣어줬다. 일단 데미지 감소가 있는 레오나에게 탱템을 줬다. 4폭풍을 맞추려 했는데 늦어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인피 복원 아웃이는 매우 대단했다. 4폭풍을 맞췄다. 아웃인 이성을 만들었다. 상대는 요술사 아우솔이었다. 요즘 적에 진짜 적폐였다. 결국 뒤집개로 요술사 만든 애 중에 아우솔 나온 애가 그냥 후반에 다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인피 복원 아오신 이성이 빨리 나와주면서 이길 수 있었다. 지금 나 객강패였다. 파이크를 먹었다. 소라카 이성을 만들었다. 오른 이성을 만들었다. 바드 이성을 만들었다. 파이크 이성을 만들면서 침장을 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주네였다. 상대가 아우솔 이성이 안 붙어준 것도 있었지만 후반에 요술사 아우솔을 이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맨날 졌는데 속이 다 시원했다. 소라카가 두 개 남았다. 이제 아우신을 팔아가며 삼성을 노려봤다. 바드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바드가 하나 남았다. 바드 하나, 소라카 두 개 남았다. 다음 초밥에서 바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했다. 아쉽게도 조이라도 먹어줬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밥에서 안 나와주더니 여기서 나와준 애였다. 밀당 오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드 삼성을 만들었다. 삼성 바드는 스턴 15초에 받는 피해량 증가 9999%였다. 굉장히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드를 앞에다 두고 바로 스킬을 쓰게끔 해봤다. 바로 전체 스턴이었다. 소라카의 평타에도 터져버리는 상대들이었다. 그런데 올라프에게 수운이 있었다. 수운이 있으면 스턴에 걸리지도 않아 피해량이 증가되지 않았다. 이것은 계획이 없던 것이었는데 이걸 저버린 애였다. 전령에선 성배가 나왔다. 소라카가 하나 남았다. 이게 안 나와 준애였다. 소라카까지 만들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강했다. 이 상대는 구빗비늘이었다. 야쏘에게 구빗비늘 아이템이 있었다. 기본 공격이 5초마다 골드의 9100배만큼 고정 피해를 입혔다. 꼭 야쏘를 죽여야 하는데 이 녀석은 왜 빙글 돌더니 스턴에 걸리지 않는 거지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였다. 큰일 났다. 저 아이템에 바드 삼성이 터질 수도 있었다. 스턴 넣고 춤추는 거 개킹받지 않을 수 없었다. 혼자 싹쓸이하며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오신을 팔면서까지 소라카를 노려봤다. 하지만 결국 나와주지 않았다. 저 올라프가 수은이라 한방에 잡을 수 없었다. 수은이 끝날 때까지 바드가 버텨줬으면 했다. 바드 차이는 아주 극명했다. 삼성 바드의 데미지 증가 덕에 1성 야스오가 3명을 내리 터뜨렸다. 이제 올라프의 수은이 끝났다. 스턴을 넣으면 되는데 이걸 저기다 쓴다고 했다. 이게 미쳤나 춤출 정신은 있냐 했는데 알고 보니 올라프까지 스턴이 들어가줘서 아주 다행이지 않을 수 없었다. 소라카까지 만들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보니 다음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라카 삼성을 만들었다. 삼성 소라카의 힐량은 아주 대단할 것 같았다. 바드의 스턴이 아주 잘 들어갔다. 그런데 상대들이 없어졌다. 소라카가 한 건가였다. 게다가 말랑이도 풀피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본체까지 힐을 해줄지는 몰랐다. 이번 시즌은 소라카 삼성이 대박인 것 같았다. 이렇게 나까지 힐링이 되다 보니 다음은 아트 2성을 만들었다. 첫 번째 증강에선 곱빼기를 골랐다. 이제 1코 2성 두 개를 주는구나 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트가 나와줬다. 그래서 아트 3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7렙에 오니까 바드가 나와줬다. 바로 넣어주고 올라프에게 구인수, 수은, 피바까지 줬다. 4전사로 올라프가 다 뚜까 패면서 9렙에 갈 수 있었다. 거기다 바드가 빨리 나와줘가지고 5코가 나올 확률까지 엄청 올라갔다. 파이크를 먹었다. 9렙에 다가갈 때쯤 상대들은 너무 강했다. 파이크 2성을 만들었다. 9렙을 찍었다. 야스오 2성을 만들기 전에 파이크 2성을 만들었다. 5코가 나올 확률이 25%였다. 아오신이 술술 나왔는데 일단 이건 10코라 2코가 없이는 돈이 부족해 힘들 것 같았다. 파이크가 하나 남았기에 계속 노려봤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이크 3성을 만들었다. 파이크는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라면 대상을 처형했다. 삼성 파이크는 대상의 체력이 100% 이하일 때 처형이었다. 즉 그냥 다 처형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깔끔하게 다 찍어버릴 수 있었는데 상대 오른이 눈치가 없네였다. 재생의 바람이 터져주며 이길 수 있었다. 소라카에 이어 파이크도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서 계속 찍어대고 싶었다. 다음은 니코는 못 참지었다. 구 빗비늘을 맞췄다. 나도 구 빗비늘 아이템 챔피언의 왕관을 얻었다. 조이에게 줬는데 5초마다 기본 공격이 골드의 9001배에 해당하는 고정 피해였다. 5초마다 상대 하나씩 터진다는 뜻이었다. 상대 탱커들 하나씩 터뜨려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질 수 있겠다 했는데 아오신까지 터뜨리며 이길 수 있었다. 빛비늘 아이템으로 니코를 하나 더 얻었다. 야스오가 하나 남았다. 바로 니코를 써서 야스오 삼성을 만들었다. 탱수호를 만들었다. 그런데 삼성 야스오는 20초간 보호막을 유지하는데 왜 자꾸 없어지는 거지였다. 버그에 걸린 것 같았다. 그럼에도 이길 수 있었다. 이게 탱수호지였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이까지 삼성을 만들었다. 저번에도 조이, 야스오 삼성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만들었다. 그런데 조이가 소환한 골렘이 왜 아군같지가 않을까 했다. 이 녀석은 왜 우리 조이를 때리는 거지였다. 에이 설마 했다. 허허, 주인도 못 알아보는 골렘 버그에 20초 유지지만 1초만에 사라지는 보호막으로 이걸 저버리네였다. 다른 의미로 상당히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